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 도민과 군산 시민 그리고 학생 여러분, 2019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희망과 걱정이 교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군산 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해서 이중적 고통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착잡한 것 같습니다. 요즘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북경제, 그 중에서도 군산경제의 상황을 생각할 때 매우 답답한 신경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우리 군산 지역의 노동자들의 좌절과 고통을 제가 모두 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오만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학생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우리 학생들의 눈에 비치는 전라북도의 경제는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이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러한 금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화위복은 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군산 지역의 경제 해법에 관련된 조언과 해결 방안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군산 경제를 미세먼지에 비유했습니다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법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산 경제의 원인과 해법은 확인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과 해법을 알게 되면 해결 방안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 본 경험이 있죠?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길고 짧은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군산 경제는 터널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이 모이면 빛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도민과 시민들의 간절함이 빛이 되어서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빠져나가는 이정표가 되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학생들의 밝은 얼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군산 경제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MBC와 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10년 특집 토론, 군산 위기를 딛고 희망으로. 오늘은 경제와 재계, 학계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군산 경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임준 군산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양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푸른 SNP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 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이곳 토론회장은 군산경제 회생과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군산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올 한 해 군산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강임준 시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군산시는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이라는 참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은 저는 자신 있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악주권 속에서도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군산시가 작년부터 실시한 군산사랑 상품권이 안착을 했고 또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랄지 골목상권 지원책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걸 군산시에서 안착을 해서 군산시에서 이렇게 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우리 지역상권 살리는 데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군산을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중고수출 물류단지 조성, 자영업 성장 및 혁신종합대책 등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활력 있는 활력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위기를 딛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안우영 의원님께서 군산경제 살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군산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또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전북 도당위원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군산 시민 전북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산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우선은 한국 GM 군산 공장의 이런 부지를 활용하고 또 군산 조선소를 조속하게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이런 위기가 또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이런 조선업 중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경제의 체질을 또 개선하는 일도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올해 군산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지역의 여러 여론도 듣고 또 우리 지역 차원의 정책 마련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이런 정책들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군산 경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거 과연 재기 가능한 분야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양구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제조업을 대표하는 다섯 개 산업 하면 조선, 자동차 이외에도 이제 전자, 기계, 그리고 철강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군산 지역에는 아주 중후장대 산업들이죠. 이게 조선하고 이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에 상당히 영업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죠. 갑자기 이제 조선 쪽에서는 약간 수주가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사, 조선 3사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가장 이제 감량 경영을 먼저 합니다. 일단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좀 내보내게 되고 또 그러한
원가 절감에도 한계에 부딪힌다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공장을 또 닫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공장을 뭐 완전히 닫는 거하고 일시적으로 닫는 거하고 또 약간의 이제 틀린 겁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는 경기적인 요인도 있었다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은 다시 우리 군사 공장이 가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대우 한국 GM의 이러한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GM의 구조 조정이 이러한 여파로 작용했다 이러한 지금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동안의 GM 같은 경우에 경영이 어떻느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경영이 좋을 때 또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금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공장 하나를 좀 폐쇄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럽게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 군산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또 GM으로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하게 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선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일각에서는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러한 이 비판적인 또 평가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우리 저 박종관 대표님께서는 직접 조선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군산 조선소 군산이 몰락의 원인이라는 것은 군산 지역 제조 골든타임이 거의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몰락의 원인이라 총체적 부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군산이 피해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부와 기업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군산지역 제조업 몰락의 원인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민관공이 협력하여 몰락한 제조업 기반을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을 전라북도나 군산시,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그 전라북도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이미 이제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광주형, 광주시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난항을 겪게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군산의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서 한 가지로서 군산형 일자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 가능성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군산형 일자리라는 것이 말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주에서 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지금 이게 쉽게 결정이 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타산지석으로 거울 삼아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산은 조선 자동차의 아주 실력 있는 이런 노동 인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가동하지 않고 있는 공장도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처럼 기존의 공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공장을 만들어서 광주형 일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모델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과연 GM자동차 군산공장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할 것인가. 그러면 현대조선 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이용해서 조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군산시나 전라북도나 정부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당 업체하고의 결정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의 말한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아마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선 지역에서는 노사, 민, 정이 이런 걸 모든 것을 아래서부터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업종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업체가 없으면 아무리 군산형 일자리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의를 하고 합의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거기에 사업 주체 어떠한 말하자면 기업을 군산형 일자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길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현대조선소 우리 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쉽지 않겠느냐. 이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군산형 일자리를 앞으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의 앞선 논의가 굉장히 큰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전철을 이제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안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이제 기본적인 그 취지는 노사정 혹은 민간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적정 임금 또 적정 노동 시간에 이제 생산을 하고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은 이제 임금을 낮춘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이렇게 늘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노사 간의 이런 그 어떤 그 임금 수준이라든가 또 그 협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영 SUV의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상당 정도 포화가 돼 있는 상태여서 과연 그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또 낮은 임금으로 하는 경우에 또 그 낮은 질 낮은 일자리가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노동계 여러 가지 그 비판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군산에 우리가 적용해서 한다고 본다면 이런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살리면서 이쪽 말하자면 그 기업 현실에 맞는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마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를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GM 군산 공장을 활용하는 문제를 아마 검토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이 있는 지금 군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산 조선소 같은 경우가 어쩌면 더 좋은 그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향후에 어떻게 이제 또 그 산업에서 계속 존속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따지고 노사 간에 충분하게 이렇게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혹시 이제 노동계 쪽에 어떤 임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또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긴밀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산업연구원에서도 아마 이런 뭐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 이양구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가 2014년 15년에 소위 광주 100만 대 생산 기지 작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우리 전국이 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럴 정도로 모든 지자체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임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더라도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전부 해외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완성차 공장이 해외에 투자하니까 또 부품 업체들도 따라서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내에 있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국내에는 이런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안 늘어나느냐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은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좀 더 그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낮은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그 선진국의 사례하고는 약간 틀렸던 게 독일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아,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위기로구나.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가는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노사 간에 합의를 하고 좀 임금을 낮추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이 그 당시에는 자동차 업체를 해외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독일 근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을 한 20% 깎아서 근로자들을 한 5천 명 정도 고용을 해갖고 새로운 공장을 돌려보자. 여기에 이제 합의를 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천에 들어갔던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합니다. 당시 2003년 정도인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거를 알고 노사 간에 협의를 봅니다. 일단 사람도 좀 줄이지만 첫 번째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좀 동결하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절반 정도의 임금으로 새로운 고용을 한다. 대신 사회적인 안전망은 대단히 잘 갖춰졌습니다. 뭐 이러한 혜택, 또 간접적인 혜택도 많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임금 고용 제도가 뭐 지금도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약 10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독일에도 투자가 늘어났고 또 미국에도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청년 실업률 굉장히 사상 최 독일로 봐서는 가장 낮고 또 미국은 아주 사상 최고저의 실업률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라는 거죠. 결국 위기만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독일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좀 노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입할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는 아마 업계에서도 아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종관 대표님께서는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박은 주문식으로 해서 선박을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제작, 예스 전 일환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짓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투자를 한다. 투자만 하면 뭡니까? 뒤 책임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는 정책이 생겨서 현대중공업을 군산의 일자리로 만든다 하면 대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죠. 현대중공업이 돌아갔을 때 인원이 한 8천 명 정도가 여기 군산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밤이나 낮이나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GM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도 또 전라북도에서도 GM을 잡으려고 차 팔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대안을 찾아서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너무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난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뺏긴 이유도 부평과 여기 창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군산에 GM을 뺏겼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좋은 기업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지금 당장은 최고 빠르고 쉬운 방법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지자체가 돈을 내서 뭐 현대중공업을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라는 게 15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군산조선소에 재가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불옥을 목포와 거제로 나눠서 줬어요. 그 여기 전라북도에 10만 있어서 파워만 있다면 그 불옥을 군산조선소에 20만 톤만 갖다 해도 군산 경기에 지금 24%가 지금 현대 GM이 떠나고 그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20만 톤이라도 여기 군산에 돌렸으면은 일자리 창출이 1,500개는 됩니다. 우리 박종관 대표님께서 예. 사실 지금 예. 이 기업들이 뭐 전라북도나 군산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기업을 뺏긴다 사실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정치 권력이 대통령이라도 당신들 일로 가서 기업하시오, 절로 가서 기업하시오. 우리 군산이 어려우니까 군산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걸 예측을 하기에는 어떤 인적, 물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이런 예측을 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뭐 전라북도가 힘이 없어가지고 뺏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을 우리 군산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 속에서 우리 군산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했는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노력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과 계속 대화도 하고 군산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문제는 아마도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서 아마 논의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국적 기업인 이 GM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GM 공장의 상황은 어떻고 GM이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안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는 걸로는 한 두 개 업체가 지금 GM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GM과 협상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한 곳은 자동차가 업종이 아니라 여러 업종들을 묶어서 우리 군산의 산업 구조를 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측이 한 측이 있고 그다음 자동차 관련 업측에서 GM 공장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GM이라는 회사하고 말하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둘 간의 협의 과정 속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GM이 마음만 빨리 먹으면은 이 협상이 저는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또 GM 측 입장은 양측의 줄다리기에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GM의 입장은 이건 팔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당신들은 빨리 여기 이걸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은 같은데 이제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안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네, GM 공장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조금만 그 군산 조선소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군산 조선소를 활용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마침 요즘 조선 업계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신조 선박 물량 배정이 안 되면 우선 블록 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물류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전라북도 우리 또 정부로서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단의 그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GM 군산 공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거기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하고 이렇게 그 군산 공장 부지 매각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군산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 두 개 업체 정도하고 그 GM 공장 GM 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GM 측에서 좀 공개하고 있질 않아서 현재로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산업은행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올 상반기 정도가 되면 GM 측에서 매각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밝힐 것으로 현재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이 시설을 아무래도 이제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그 자동차 업체가 기존에 어떤 이런 업체라기보다는 전기차라든가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기반한 이런 차종 그래서 미래에 또 계속해서 성장 가능한
이제 그런 산업들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영구 박사님. 예. 그 GM이라고는 다국적 기업은 우리 뭐 군산에서만 철수한 게 아니고 호주에서도 철수를 했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제 철수를 한 선례가 있는데요. 여기 그 군산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예. 그것 좀 예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말씀들 하셨지만 호주 사례 같았으면은 공장을 폐쇄한 후에 바로 직후 매물로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동산 회사가 매입을 했고 그것을 다시 또 호주 영국의 회사가 그걸 매입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GM에서는 아직까지 이 군산 공장에 지금 물론 내놓겠다 팔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타진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공장은 실질적으로 약간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여타 공장으로 하려면 이것을 복구하는 비용 같은 환경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다시 자동차 공장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투자가 이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히 좀 그동안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동차 산업뿐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에 그동안에 진입하지 않았던 대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사업에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 또 소프트웨어 산업 뭐 하다못해 통신 관련 산업들 이런 쪽에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들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국내에 투자할 거냐 해외에 또 다시 투자할 거냐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첨단 기술일수록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 유출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입지가 어딜 것이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새만금도 옆에 있고 상당히 우리 전북 지역에는 이런 입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 전북 지역 특히 군산 지역에 그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수한 근로자들을 채용할 가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숙련공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그 군산 지역에 참 안타깝지만 한 1년 정도 지금 군산 공장 폐쇄 이후에 지금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재교육해서 다시 공장이 재개될 경우에는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GM이 결과적으로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이런 결제 확고할 경우에는 좀 더 국내 대기업들한테 투자 유치하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와 군산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2019년 신년 특집 토론 군산 위기를 딛고 희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 가능성,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죠. 예. 예,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새만금 권역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한 이런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경제를 아주 활성화시키고 또 새만금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아주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정부 예산은 한 5,690억 원 정도 드리고 민간 내 10조 원 정도 드리게 되는데 그 건설 과정에서 연 인원 한 2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재생에너지를 그냥 그 판넬만 까는 게 아니고 실제 연구단지라든지 제조시설까지 같이 들어오는 이런 클러스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0년간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유치가 되면은 일자리가 10만 개, 경제 유발 효과가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바닷물 위에 수상 태양광을 하고 수상 풍력을 하기 때문에 조선 군산에 지금 군산 조선소가 지금 가동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기자재 업체가 한 50여 개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 부분에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쪽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신재생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30년 기다린 그 새만금에 겨우 태양광 패널을 까는 사업이냐 이제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클러스터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도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 500만 평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특히 군산 쪽에 포함된 것이 새만금 산업단지거든요. 군산은 새만금을 개발할 때 군산은 산업단지, 부안은 관광, 그다음 김제는 농업 이렇게 새만금 내부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쪽에 남은 것이 마지막 남은 게 새만금 산업단지 한 500만 평입니다. 그건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 태양광 발전소는 이 산업단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항 새만금 우리 국제공항 옆에 공항 옆에 그 유휴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그 새만금 땅이 없다 보니까 그 유휴부지 의료 흔히 말해서 바로 쓸 수 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수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것이지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을 만든다는 것이 아닌데 이거에서는 30년 기다렸는데 태양광이냐 이러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도 앞으로 그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말하자면 미래 산업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놓고 봤을 때 입지 조건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물에 잠겨져 있는 땅이건 하여튼 안 잠겨져 있는 땅이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우리 안은용 위원장님 보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따르는 연구단지랄지 그다음 선도기업들 이렇게 두르면은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유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도 여기에 따라 생기고요. 이제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원을 많이 쓰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은 앞으로 미래 산업 쪽에서 일자리가 그래도 많이 생기는 게 뭐냐.